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제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에서 9절 구약 473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이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다윗의 소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평안해야 합니다. 먼저 다윗에게 임한 평안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임한 평안이 주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편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세상에 주는 편안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환경 조건이 좋은 것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나쁜 환경 조건이나 고난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가 문제가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빼앗기고 마음의 불안과 공포, 불만족 등이 자리잡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비로소 평안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환난을 당해도
담대히 물리치고 계속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살면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백향목 나무로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언약궤는 그저 장막에 두는 것이 마음속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마땅히 좋은 성전에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생각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각이 귀하게 여기셨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믿음,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순종하길 원하셨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이루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게 되면 다윗 자신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에 자신으로 가득 차려는 경계선에서 멈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이 복이 됩니다. 다윗의 소원에도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다윗이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선하고 좋은 동기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거절한 것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전쟁의 일을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맞이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광야 시대에는 이동할 수 있는 성막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도 고정적으로 한 곳에 서 있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 지을 성전의 설계를 다윗을 통해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시대에 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남은 3일 동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